같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나이가 많으면 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각종 술법이 개발되면서 만성질환을 앓으시는 분들도, 그리고 술 이력 있는 환자의 치료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비용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건데요. 자, 이렇게나 좋은 시대에 돈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술비 보험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노후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이라는 키워드로 연금보험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보 얻어가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해마다 1인 가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은요, 아직도 청년층이나 혹은 중장년층들은 혼자 살기 위한 준비가 좀 미흡한 게 사실인데요. 물론 1인 가구는 책임져야 될 뭐 자녀나 배우자는 없지만 내게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필요한 게 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술비 보험 알차게 소개해 드릴게요. 박주영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수술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술을 지금 예약 중에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수술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술을 하면 우리가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깨어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가족들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수술비 과연 얼마나 준비해야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또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이런 부분, 네, 가장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갖고 계신 증권에는 굉장히 많은 담보들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즉, 보장을 받기 위한 특약들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증권 안에는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 한 번쯤은 살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들 중에서요, 우리 시청자들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맹장 수술부터 시작해서 뇌출혈 또는 뭐 뇌졸중, 뭐 뇌경색 이런 수술 했을 수 있고요. 심장이나 또는 관절염, 또 스텐트 삽입술, 뭐 암뿐만 아니고요, 심장에 관한 것, 특히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수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어떤 거라도 한 번쯤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장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수술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자, 너무나 어렵죠. 질병 수술은 도대체 뭐고, 1호종은 뭐고, 뭐 7대부터 시작해서 14대, 그리고 5대 기관, 2대 질환, 106대, 뭐 112대, 너무나 많은 수술들이 세분화되어서 많았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지 어떤 경우라도 수술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자료를 보시면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수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연간 수술비가 약 5조 원의 눈앞에 왔다고 하죠. 엄청난 수술을 한다는 거죠. 4조 9천억 원. 네, 심장도 많이 수술하고요. 지난해만 해도 153만 명이 수술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진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장에 대한 수술도요,
42%나 늘었다고 하죠.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수술은 안 할 수가 없고요. 응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요. 백내장 수술, 치매, 폐렴 순으로 진료비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수술하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비용이겠죠. 그래서 작년에 36만 명이 백내장 수술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죠? 네,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또한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분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수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실비도 있고 한데 왜 수술을 굳이 수술비를 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 수술비는요. 횟수에 상관없이 주는 거죠. 한 번 하든 열 번 하든 계속 준다는 사실이고요. 정액으로 준다는 거죠. 즉 내가 수술할 때마다요. 정해진 가입금액. 내가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1,0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1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100만 원을 주는데 할 때마다 계속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술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고 작은 각종 수술부터 특약별로 내가 수술비에 관해서 여러 개 특약을 준비했다면 함께 합산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죠. 실손으로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 많이 하게 된 로봇 수술이죠. 로봇 팔을 이용해서 원격 조정으로 선생님께서 로봇을 시켜서 원격 조정을 한 수술이 있는데요. 뭐 외과나 흉부외과,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특히 최근에 갑상선 절제술도요.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손흡입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비급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면 가입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실손흡입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도 수술비에서는 챙겨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과거에 내가 아파서 수술했거나 했던 부분을 또 재발하거나 했었을 경우에도 계속 반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우리는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령대별로요. 수술을 많이 하는 다빈도 수술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는 어쩌다 한 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시대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술들을 하게 되고요. 여러 부위의 수술을 하게 되고 의술이 발달할수록 굉장히 수술 기법은 단순해지면서 비용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 특히요. 50대 이후에는요. 최근에 가장 많이 있던 게 백내장 수술이죠. 백내장도 노인성 백내장이 있을 수 있고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인 백내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백내장 수술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수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요. 스텐트 삽입술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요. 네, 째지 않고 하는 네,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비관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해하면 뭐 피를 보지 않고 한다라고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는 다 열어서 잘라냈던 수술을 했다면 요즘은요. 예, 혈관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또 이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관혈 수술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혈이든 비관혈이든 수술하게 됐었을 때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1,200만 원 받자고 수술비 보험을 드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조차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진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이런 수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심장에 관련된 수술은 상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하게 됩니다. 협심증뿐만 아니고요. 부정맥이랄지 뭐 다양한 심장에 관련된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관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예, 심박 조율 장치 이상으로 이제 교체하거나 삽입하는 것도 수술입니다. 그리고 예, 카테터 삽입하는 것도 있고요. 스텐트 삽입술을 가장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요. 심장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많고요. 이대질환 하면 우리가 이제 뇌 관련인데요. 뇌 기저,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부분 수술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뇌 종양 수술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뇌 관련해서도요. 스텐트 삽입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술이 발달할수록 굉장히 다양한 수술들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비용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의료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많은 담보 중에서요.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고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 오랫동안 유지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이제 많이 보완들 하셨을 텐데
생명보험 수술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돼 있었죠. 1종에서 5종 이렇게 돼 있었고요. 손해보험은 몇 대 몇 대 몇 대 또는 질병 수술비 또 2대 질환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수술비를 실제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술비들을 모아보니까요. 뭐 7대부터 시작을 해서 14대, 16대, 그렇죠. 너무나 어렵죠.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 심지어는 112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2대 질환과 5대 기관 또 있어. 도대체 이게 뭘까?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가입할 때 잘 살폈는데 또 잊어버리고 내가 받으려고 할 때 또 한번 살펴보면 그때 알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께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로 많이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을 종류별로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빈도 수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세분화하다 보니까 예전에 1,000만 원 줬던 것을 요즘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자꾸 세분화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술비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더 좋은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특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질병 수술비라는 특약을 또 추가로 가입하시게 되고요. 또 1호종 수술비를 따로 보장을 준비하시게 되면 수술하게 됐었을 때 해당하는 것을 전부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거 한 가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이 중에서 같이 특약을 준비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장을 훨씬 더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2대 질환을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2대 질환 하면요. 뇌혈관 질환, 혈성 심장 질환을 크게 분류하는데요. 생명보험사에는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좁아서 이 담보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시면 보장을 못 받거나 아주 소액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요. 스텐트 삽입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통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째지 않고 하는 이런 관을 통해서 넣어서 혈관을 넓혀주거나 뭐 확장을 해주거나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스텐트 삽입술이요. 6만 4천 건 정도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대부분은 다 비관혈 수술을 하는 거죠. 째지 않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죠. 물론 수술 자체가 간단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째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의술의 기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래도 그나마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상동맥 확장술이랄지 우회술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예, 확장술도 비관혈. 관상동 우회술은 이제 관혈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카테터 삽입하는 것도 비관혈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게 나이 들수록 혈관 개통인데요. 뇌와 심장에 관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95%가 비관혈이라는 거죠. 째지 않고 혈관을 타고 동맥을 타고 하는 이런 수술. 그래서 이렇게 의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면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스텐트 삽입은요. 평균요. 3번 정도 한다고 하죠. 어떤 분은 6번, 7번 하신 분도 봤고요. 10번 이상 하신 분도 봤어요. 뇌 관련해서도요. 뭐 2개, 3개 스텐트가 있고 심장 관련돼도 2, 3개씩 스텐트가 박혀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10년 또는 15년 정도 지나면 또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또 옆에가 또 다시 혈관이 얇아지거나 그러면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3개씩 스텐트 삽입을 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러면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대 질환 수술했을 때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과연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 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겁니다. 질병 수술비 30만 원을 놓고 1호종 특약을 한 구자 기준으로 최고 5종에 1,000만 원. 그리고 특정을 회사마다 다르지만 뭐 40대, 70대, 100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수술비를 한 구자 기준 1,000만 원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2대 질환은 좀 많이 하니까 조금 더 넣다. 그리고 5대 기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뇌라 심장, 신장, 간, 폐 여기까지 5개 많이 하는 수술까지 했을 때요.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요. 네. 관혈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비관혈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관혈 수술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지 않고 하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5천만 원에서 뭐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진단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성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아까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보통 스텐트 삽입 같은 경우는 3회 평균 3.1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 하신 분도 있고 더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수술비 부담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3회 정도 수술했다라고 하시면요. 관열로 했을 때는 1억 5천만 원까지 내가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비관열 같은 경우는 1억 2,3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를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진단비는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게 제가 오늘 예시해드릴 가입 담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의 이대질환 위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것은요 제가 오늘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 시청자님께 보여드릴 담보인데요. 뇌혈관질환 수술비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수술할 때마다 주는 2천만 원을 준비한다고 보고요. 5대 기관에도 2대 기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1천만 원 가입한다고 보고요. 1호종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그리고 특정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가입을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2대 질환 여기에서 얼마 받냐면요. 뇌로 인해서 수술하게 되면요. 뇌혈관질환 2천만 원 여기서 1천만 원 그럼 3천 되죠. 여기에서 500만 원 그리고 여기 30만 원 여기서 1,000만 원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러면 2,000, 3,000, 4,530만 원 받게 되겠네요. 자, 오늘 최고 2대 질환에 4,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랜 보험료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갱신과 비갱신 선택 가능하신데요. 납입기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진단비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납입 면제도 있습니다. 암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뭐 6대, 7대 썼을 때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100세 만기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젊은 분들은 100세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요. 30년 납 90세 만기로 저렴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납입 면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 내지 않고 끝까지 받는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면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남성 40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회사를 두 군데를 좀 비교를 해드려보는데 기본 담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필수 담보라는 것이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눴는데요. 보통 40, 50대는요. 5, 6만 원대 가능하시고요. B사는 3, 4만 원대 가능하십니다. 여성 같은 경우도요. 4만 원대, 3만 원대 가능하신데요. 이 부분은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하시면 보장을 조금 낮추시면 됩니다. 제가 4,530만 원 말씀드렸는데 한 2천만 원 할 때마다 2천만 원만 받겠다라고 하시면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나이에 따라서 보장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9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할 때마다 회당 반복해서 준다. 중복하고 계속 받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장점이죠. 수술이 일생에 한 번만 하나요? 한 가지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양한 수술, 여러 번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준비하시면은 내가 사성전에 수술한다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수술은 되고 어떤 수술은 안 되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 우리가 실손으로비만 갖고 계신 분들은요. 실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로봇 수술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도요. 지급이 가능하시고요. 네, 실비에서요. 요실금이나 치액, 비뇨기, 제왕절개 등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손으로비가 다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항목들도 있는데 다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 수술비 특약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맞춤 설계가 가능한 수술비 플랜. 네,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바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안 그래도 좀 건강에 예민하게 좀 반응하게 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날씨까지 확 추워지니까 이제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되고 또 좀 건강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렴한 금액으로요.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유리한 수술비 보험을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됩니다. 흔하게는 뭐 건강검진을 했을 때 발견되는 용종을 제거한다든가 디스크, 혈관 문제 등 간단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매번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해요. 자, 무려 90세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60세 전에만 가입을 하셔도 보장금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보험 좀 부족한데 실속도 차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보험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저는 실비가 있는데 수술비보험 꼭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보면요. 실손의료비는요. 아시겠지만 90%를 많이 보장하죠. 아주 과거 2009년 이전 실비가 아닌 이상은요. 90%를 보장받는데 여기는 해당 반복, 무제한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비용, 즉 생활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요. 실비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비가 있고 수술비 특약을 들었다 그러면 양쪽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에서 안 되는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큰데 갈수록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챙겨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요. 실비는 실비대로 가져가시고 수술비는 수술비대로 가져가시는데 나중에 실손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었을 경우에 보통 80세 전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오를 텐데 가져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네, 이 수술비 특약은 비갱신으로 준비하신다 그러면 네,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많은 보장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랑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뭐 로봇 수술 그리고 요즘 뭐 백내장 렌즈 삽입술처럼 정말 좀 많이 하는 최신 치료는요. 안타깝게도 실비로는 전혀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돈 나갈 구멍을 좀 막아주는 게 수술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실비가 많이 오르는 걸 느끼실 텐데 나중에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한번 연락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질병 수술비 보험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 이 아팠을 때도 수술을 하잖아요. 혹시 이런 상해 수술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특약이라는 것은 특별 약관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특약을 좀 선택하는 것을 특약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질병이 많기 때문에 장수시대에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지만 이 안에도요. 1호종 수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1호종 또는 상해 1호종이라고 나누는 회사도 있지만 그냥 1호종 수술을 하게 되면요. 질병이든 상해든 묻지 않고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보장이 되고 또 상해 수술비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상해 수술비를 따로 추가를 하시게 되면 네, 아주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수술비는 질병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상해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모든 질병에 대한 수술비 다 가져가시면서 이래서 5종으로 상해 특약까지 저렴하게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전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비교를 봤을 때 정말 폭 넓어진 보험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특별한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아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또 노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모두 질병에 대해서 수술 시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 가족의 전체 보험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을 비롯해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특별히 걱정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올겨울 마음 든든하게 보험 제공해드릴 테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노후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정답을 김성훈 전문가님 모시고 살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열심히 살지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행복하고 좀 즐겁게 살고 싶은 건데요. 요즘은 참 열심히 살아도 내가 노후를 준비하기엔 택도 없어 보여서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멀리 보지 말고요. 예. 민채 아나운서는 노후를 위해서 뭐 행복하게 살려고 혹시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앞만 보고 사는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 연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금을 준비하시면 예. 노후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제가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그 재원이 만들어질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고 돈을 못 버는데 따박따박 연금 들어오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그 연금이 있잖아요. 네, 연금의 네. 종류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그 우리나라에는 그 연금이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뭐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강제보험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내게끔 돼 있고요. 또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임의가입자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가입을 해서 이 국민연금은 사실은 그 사회보장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좀 적게 낸 사람은 내가 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요. 많이 낸 사람은 사실 많이 낸 것만큼 좀 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고 사회보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연금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적 연금을 들여다 보면 이건 이제 사적 연금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세액공제가 있고 비과세가 있거든요. 그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득에서 그만큼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붙는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거거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눠서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퇴직연금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저축도 일정한 금액에 한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중간에 해지하시면은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 해지하시면 예. 내가 혜택을 받았던 세액보다도 더 많은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어휴,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반드시 연금으로 좀 일정 기간을 수령을 하셔야 되는데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징수를 한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과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세금을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이자 소득세를 떼질 않는 비과세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공시율 연금하고 또 변액 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종신보험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오늘 놓은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있어서 가입을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0세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자식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막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많이 그 리지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만약 연금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이 종신보험을 하시면 안 돼요. 연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 말씀드렸던 공시율하고 지금 투자 수익을 바라는 그 변액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공시율 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연금 넣어놔도 맞습니다. 전혀 뭐 늘어나는 느낌이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명목소득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도 실질소득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물가상승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을 가입하신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는데 변액연금은 투자형 상품 아닙니까? 그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수익률을 나의 그 연금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제일 걱정이 이 실적에 대한 손실, 그러니까 내 그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망설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를 우리가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지표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볼까요?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 미국 주가지수, 이제 다우존스 주가지수에 그 한 건데 이게 지금 130년 예. 동안의 주가지수입니다. 그러면 1870년대부터 보면 계속해서 아무튼 이후 여기 뭐 여러 가지 글씨가 써 있어요. 그 뭐 공황도 있고 뭐 버블도 있고 뭐 블랙먼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일단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걸 직선으로 보면 우상향이 돼 있죠. 계속해서 뭐 우상향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네, 이 주가지수는 기본적으로 계속 130년 동안 보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를 투자를 한 경우에는 손을 안 본다는 어떤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건 미국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예.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은요. 1995년서부터 그 1995년 종합 주가 지수가 1138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1998년도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아무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뭘까요? IMF. 그렇습니다. IMF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다 망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280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불과 2년 정도가 딱 지나서요. 주가지수는 1000포인트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죠? 급락을 거듭하다가 우상향하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가 변액연금을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예. 물론 단기, 중기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연금은. 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장기 투자하는 거로 보시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손해가 나는 것들이 굉장히 리스크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국은 플러스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DCA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좀 낮게 떨어질 때 내가 그 주식을 또 이렇게 구매를 하길 경우에는 싼 값에 여러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 좌수가 늘어남으로써 어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변액연금보험의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럼 변액 보면 제가 여기 보면 투자연금보험인데 투자는 변액입니다. 변액. 그러니까 투자가 변액이니까 그럼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변액연금에는 펀드가요. 굉장히 다양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 펀드들을 자기가 알아서 고를 수도 있고요. 요새는 이 펀드를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AI가 해주는 어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안정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보다 좀 낫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중에 연금이 개시가 됐는데 만약 개시가 되는 시점에서 연금을 수령을 하면 계속 투자형으로 남아있다가요. 혹시라도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면 더 받고 또 받은 거에 더 떨어진다고 해도 절대로 그거는 그 올라간 금을 보증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분산 투자. 또 장기 투자로 해서 많은 그 불리는 재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연금을 받으면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종신토로 나는 아무리 있는데도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쵸. 거예요. 그 연금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만약에 보험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세금을 하나도 안 떼요. 거기에 그 이자 수익이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간에 절대로 거기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가 된다는 얘기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그냥 이 변액연금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달러연금보험도 있고요.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비교 좀 해주시죠. 변액연금을 제가 오늘 그 설명해 드릴 때 변액연금을 두 가지로요. 네. 일반 변액연금하고 원화로 하는 변액연금하고 달러로 하는 변액연금 두 가지를 갖고 그렇죠. 나왔습니다. 원화만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그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네. 먼저 그 달러 연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 나이가 35세에서부터 75세고요. 예. 네. 그다음에 납입 기간은 5년, 7년, 10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가입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년 납은 300불, 치면 400불, 500불 돼 있는데 지금은 지난달서부터는 100불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월 납입 금액이. 그리고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 장기 회사 채권으로 아예 그냥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펀드의 다양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이 달러연금은 미국 장기회사 채권으로 하나로 그냥 돼 있어요. 오. 자 그러면
이 딸랑곤을 왜 그 했느냐. 이게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을 할 때 지급률이 아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수익률과 관계없이. 예.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현재 결정했던 그 수익률은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럼 그렇습니다. 내가 몇 살 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그냥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럼 지급률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 여기 글씨가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그 지급률을 그대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풀어놨습니다. 예. 제가 좀 쉽게 납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아까 그 10년 납입 경우는 300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300불을 납입하면 그 10년 납입하면 36,000불이 됩니다. 36,000불이 되는데 이거를 원화로 환산을 하면 1대 1,200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4,3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35세가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10년 납입하면 45세가 되잖아요. 예. 그럼 20년 동안을 그냥 저기 이거 거치해 놓고 65세서부터 만약에 연금을 수령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연간 2,466불을 받게 됩니다. 이건 고정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이 만약 65세서부터 받으면 한 14.5년만 받게 되잖아요. 그럼 나이가 79.5세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냈던 원금은 다 수령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나한테 이득만 그렇죠. 생기는 거네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계속해서 훨씬 더 이익이죠. 예. 그렇게 돼.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사신다면 납입한 원금의 뭐 한 배, 두 배 이상으로 더 받게 될 수 있고요. 40세 같으신 분들은 원금 회수 기간이 한 15.5년, 50세 같은 경우는 한 18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 놓으면은 내가 뭐 이득 보는 건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확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예. 그럼 반면에 제가 오늘 두 가지 갖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원화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원화는요, 일단은 그 가입하는 나이는요, 태어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시 나이는 4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내가 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또 납입 기간 같은 경우는 5년 납 이상은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또 펀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기준으로 한 달에 36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원금이 4,32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을 3.75%로 예상을 했을 때 65세 연금 개시점에 35세 같은 경우는 계약자 적립금이 9,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간 연금액이 4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10년이면 벌써 다 회수가 됩니다. 이건 훨씬 낫죠. 그렇죠. 그리고 40세 같은 경우는 한 11년 정도 걸리시고요. 50세 같은 경우는 한 14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수익률이 3.75%를 예상을 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변액 수익률을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한 20년 정도가 간다라고 하면 평균 수익률을 5%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만 하더라도 결코 나쁘진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매력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다른데 비교 좀 해주시죠. 네. 하면 A 플랜과 B 플랜은 가입 나이가 약간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납입 기간들이 약간 상이합니다. 5년나 7년나 10년나 딸랑연금 같은 경우지만 B플랜 같은 경우는 원화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급 기준 같은 경우는 A플랜 달러는 확정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원화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따라서 그 금액은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장단점 어떻게 될까요? 장점을 보면은요. 그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관계없이 연금이 확정이 되고요. 만약에 그 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4.5%의 연금으로 계속 불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해외여행 시 이렇게 뭐 바로 내가 달러를 인출해서 좋지만 단점은요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료는 달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단점이 볼 수 있지만 원화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 그 펀드 관리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 개시됐을 때는 한 번 올라간 거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고 어떤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경우 뭐 당뇨 환자는 더 주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원금 손실이 될 수 있고 수익률이 확정이 안 된다는 그런
좀 그런 단점은 좀 있죠. 네,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가입 방법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 가입하시는 분은요, 원화로 일단은 변액연금에 가입하시고요. 혹시 내가 만약에 그 기왕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하거나 이런 분들은 달러연금, 확정적으로 달러연금을 또 준비하는 것도 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연금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화 변액 연금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달러를 활용해서 확정적으로 연금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김성근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제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예. 보장 분석 좀 하고 제가 이게 잘 들은 건지 어쩐지를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42살이에요. 네, 40대 초반이시고 혹시 아프신 곳 없으시고요? 네. 안에 갱신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오른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보장 네. 괜찮은지랑 보험료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의 여성분입니다. H사의 암보험 그리고 S생명의 암보험과 함께 우체국에서도 준비해 주셨고요. H생명의 건강보험과 또 L사의 운전자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27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현재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입해 있을지 정수윤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총 5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로 손해보험에 계속 받는 암보험 15년 갱신형으로 가입 시기가 2015년 6월에 가입하셨고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7만 8천 원이시고요. 두 번째로 생명사의 암보험에 가입되어 계신데 이것 또한 15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으시고 가입 시기가 2016년이세요.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3만 5천 원이시고 세 번째로 우체국의 암보험이 한 건 더 가지고 계세요. 이것 또한 10년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는 7만 1,800원씩 납부하고 계시고 네 번째로 또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 한 건 더 가입되어 계신데 이것 또한 10년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는 매월 4만 3천 원씩 납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한 건 더 가지고 계신데 이것 또한 20년 갱신으로 납부하고 계시고 가입 시기가 2016년 6월에 가입하시고 보험료는 3만 8천 원씩 납부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와 함께 주요 보장 내용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그 손해보험사에 계속 받는 암보험 여기에는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리고 2차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에 여기에도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리고 고액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1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체국에도 또 암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도 보시면 암 진단 자금이 3천만 원에 고액암 진단비가 6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또 한 건의 보험에 건강보험에 지금 가입되신 담보를 보시면 여기에도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뇌출혈 진단비가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비가 2천만 원에 상해와 질병 입원 일당을 각각 2만 원씩 가입하고 계세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해보험에 운전자 보험 한 건 더 가지고 계시고요. 맞으시죠? 네, 운전자 보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이 보험을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 친구나 언니 친구나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와서 이거는 좋은 거다 해서 가입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갱신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그때는 가입을 했는데 그 갱신이 자꾸 오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것도 궁금하고 수술비도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수술비가 이게 적당한 건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지인분한테 들었던 거라고 좀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시면 한건 가입하고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한 달에 27만 원이란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여기에 더 추가 비용이 증가가 되면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지만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좀 추천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먼저 정리하면 이게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이 보험은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갔을 때 해지 환급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 상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납입이 다 완납이 되고 나도 지금 원금은 그냥 거의 환급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상품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가지고 계신 보험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먼저 L사의 재진단암 손해보험에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골고루 3대 진단이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요것은 유지하는 걸로 이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첫 번째로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하나와 우체국의 암보험 하나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하나는 이제 해지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운전자 보험도 2016년에 가입하신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리모델링이 분명히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것까지도 해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바꾸라고 또 얘기는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그 리모델링 플랜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는 손해보험사의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상품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나이가 42세인 점을 감안해서 지금 여기에 상해 후유장애 3%짜리 1억과 암진단비 5천만 원, 허혈성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준비해 드렸고요. 여기에 암수술비 200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질환 수술비를 각각 1,500만 원씩 준비해드렸고 여기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50만 원 여기에 112대 질병 수술비를 1,000만 원, 그리고 21대 질병 수술비를 500만 원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표적 항암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네, 암수술할 때 네네.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적항암치료까지 5천만 원과 재진단암까지 500만 원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16만 8천 원이세요. 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네, 보험료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하면은 이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년 납입하시고 90세까지 보장을 쭉 받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요? 네, 운전자 보험은 제가 2016년 거 가입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요즘 2020년 4월에 민식이법 통과하신 거 아시죠? 네. 그 담보를 지금 보장을 못 받으시는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과 제가 추천드리는 보험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에서 시청자님께서는 500만 원에 가입되어 계신데 제가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렸고요. 자동차 사고 벌금 대인에 대해서도 2천만 원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도 3천만 원으로 상향해드렸고 그리고 사고 벌금에 대물이 지금 빠져 있으세요. 시청자님께서는. 그래서 여기 500만 원 추가해드렸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3천만 원에 가입되어 계신데 이 부분도 1억으로 상향해서 추천해드렸고 요 보험료가 15,000 원입니다. 네, 시청자님. 보험료가 줄어드네요. 네,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도와드리는데요. 네. 지금 내 거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단비랑 수술비를 새로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보장이 훨씬 큰데 시청자분께서 앞으로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보험료지만 훨씬 더 절약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지인만 믿고 가입한 보험 의심되신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보험플랜 116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6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